청취자 보너스 퀴즈 노래 두 곡이 나갔는데요. 자, 시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다 이것이 있어야겠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 단어를 맞춰주세요 하면서 노래 두 곡 뒤에 들었잖아요. 네. 사실 영어 단어였는데, 저희가 오늘은, 뭐, 영어로 써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어의 사전적 의미, 뭐, 한글 써주신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머리 쓰고 막 그러면 또 안 되는 날이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막, 네, 단호하게 막, 영어로만 맞게 할게요, 막 하면은, 저희 덜 맞을 것 같아서. 네, 좀 너무 야속한 방송은 네. 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3593님, 구사님. 방청 갔던 수험생 김다정입니다. 아까 이분 좀 들으셨던 네. 시키다 덕에 오늘 수능 보고 스트레스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저희 마음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다 환하게 웃으면서 나가셨거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이어진 씨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나보다 마음 고생이 많았던 엄마의 얼굴에서 주름살이 생긴 걸 알아챘어요. 그동안 내 마음 고생만 생각해서 미안해 엄마. 이게 지나봐야 알아요. 그쵸. 자기 이제 수험생 때는 공부하는 거 열중이니까 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아 시끄럽다고. 아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항상 이러고 밖에서 부모님 어머님들은 내 발소리에 행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까치발로 다니시고 우리. 학생들이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거 막 준비해주시고, 뭐가 좋나,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조사해주시고 그러는데, 네. 끝나고 나면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위해 고생해 주셨구나, 느끼게 돼요. 그럼요, 그럼요. 잘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이라도 안는 된 거죠. 그럼요?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 있어요. 그럼요. 끝나고 나서도. 내가 그냥 마냥 왕자 공주인 줄만 알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신데. 수능 끝나고 더 왕노로 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게요. 나 시험 다 봤어. 네. 그럴 때 아유 해야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허선미씨, 7306님, 2571님, 2737님입니다. 선물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네, 2398님께서는 오늘 수험 본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탈출 기념으로 저녁에 설거지했어요. 엄마가 이제 좀 편해지셨다네요. 어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쵸? 야, 마음이 아직 뒤숭숭할 텐데. 어우, 잘하셨네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해줄게? 네. 와, 참 마음이 예쁘네요. 예. 자, 한우 받으실 분 사연. 우리 권순식 씨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형수님께서 수능시험을 보셨어요. 나이 서른 넘기고 아이까지 딸린 몸이지만 꼭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힘들 텐데도 짬짬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시험 치고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속상해하시는 형수님. 형수님 힘내세요. 네, 우리 권순식 씨의 형수님 되는 김정선 씨에게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국인의 힘, 우리 한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김창렬 선배님도 네. 수능을 또 보시고 또 많은 수험생 연예인분들도 보셨죠. 봤을 텐데 나중에 또 한번 슈키라에 모셔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정말 네. 수능이 어땠는지. 그렇죠. 네. 자, 벌써 이제 끝곡이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네. 신승훈 20주년 기념 음반에서 우리 후배님들이시죠. 네. 나비 알리 탄탐 씨가 함께 부른 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네. 오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9730님께서 언니가 수능 봤는데 낮엔 밝고 괜찮았는데 부모님 주무시니까 방에서 조용히 울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언니야 힘내. 아유. 근데 오늘 뭐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으실 거예요. 그 눈물이 정말 값진 눈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뭐 오늘 수능 보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는 정말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멀쩡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숨지 말고 노래하게 너의
라이브에